안녕하십니까? 함경도 민요 신고산 타령입니다. 자, 내래 지금부터 개화기 민요 신고산 타령 시작하가시오. 잘 볼 수 없는 사람이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그러면 1연. 그리고 요 작품은 원래 가르칠 때 수능 특강 4번 문제를 내게끔 돼 있어요. 이 문제가. 이 지문이 보면은 왜 우리 이용학의 낡은 짓도 그렇거든요. 바깥에서 본 것을 관찰해서 이야기했나 아니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걸 원래 가르치게끔 돼 있어요. 4번 문제 나와 있더라고. 자, 우리는 그래서 요 민요는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 남 거를 내가 보고 얘기하는 게 있고 내 얘기를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장외언술과 장내언술이라고 나누기도 하고 관찰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직접 서술합니다. 됐지? 자, 해서 고글쌤이 구분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와보겠습니다. 신고산. 자, 우리 신고산은요, 이름을 바꾼 이름인데 기차역, 경원선 기차역이 있는 이름입니다. 기차역 이름입니다. 자, 기차역이 있는 곳의 이름입니다. 신고산. 우루루루루루루루. 자, 음성성 징후죠. 자, 여기서 이 우루루루는 뭘 나타내는 음성성 징후인데요? 기차 소리입니다. 우루루루 궁정 우루루루 이런 소리입니다. 우루루루루루 함흥차 가는 소리에 함흥기차 함흥차 가는 소리에 구고산. 자, 신고산 이전의 이름이에요. 신고산은 바뀐 이름이고 개화가 돼가지고 기차역이 지어진 이름이고 자 신고산 그 근처에 있었던 구고산의 큰애기가 자 큰애기 이름이 있네요. 밑에 어랑이 있네요. 자 큰애기의 이름이 바로 어랑입니다. 어랑 이름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얘들아 이제 함경도에서 되게 유명했던 전설이거든. 어랑이란 여자애가 되게 예뻐요. 그리고 좋아했던 남자도 있어. 근데 이 남자애가 돈 벌러 간다고 기차 타고 가버렸거든요. 자 근데 이 어랑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머니가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선조한테 배 좀 큰 거 가지고 있는 부자한테. 이 부자한테 빚을 졌는데 길이 다 된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어랑이를 당연히 모겠어. 할아버지니까. 이 여자애를 제가 뭐 애첩 삼으려고 받으러 왔겠지.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이제 어랑이 도망을 친 거예요. 첫차 타고 어디 가서? 신고산 가서 기차 타고 경성 고무 공장으로 취직해서 막 떠났답니다. 그 이야기가 있대요. 해서 뭐 별다른 뭐 엄청 대단하고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어랑의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만든 게 바로 신고산 타령이에요. 자 그러면 구고산의 큰애기가 어랑입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 죽고 빚 때문에 팔려갈 뻔했던 그 여자 얘기입니다. 큰애기가 반보집만 산다. 반보집을 산다는 말은 급히 떠난다라는 뜻입니다. 급히 떠난다. 자, 뭐 때문에 급히 떠날까요? 가난함 때문에입니다. 가난함. 자, 그러니까 첫 시작부터 어때요? 기차 칙칙 폭폭 지나가요. 빚 때문에 팔려갈 뻔했던 우리 어랑이가 차 타요. 급하게.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비극적인 우리 서민들의 삶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비극적 삶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백성의 비극적인 삶. 자 여러분들 요거는 관찰인가요? 관찰입니까? 혹은 직접 진술입니까? 뭡니까? 관찰이죠. 이 어랑이 가고 있는 거를 큰애기가 반보침을 싸네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찰입니다. 얘는 관찰에서 요런 걸 우리는 장외 진술이라고 언술 똑같은 말인데 언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4번 문제에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장외 언술 관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69쪽 들어갈게요. 어린아이가 밥을 달라고 발버둥을 치는데 와 이거 배가 고프다는 말이겠지 그치? 그래서 가난함 들어가 있죠. 가난함. 가난한데 영감님은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늙은 아비입니다. 늙은 아비는 술만 먹고 양산도만 하는구나. 양산도는 경기 민요 노래입니다. 노래만 부르는구나. 자, 우리 무책임한 가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기성이 없어. 지금도 봐봐. 아까 앞에는 우리 어랑이가 떠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는 생계의 무책임한 아버지 이야기하고 있죠. 지 멋대로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또한 적축문학의 성격인 이질적 구성입니다. 적축문학이라서 그런 거예요. 원래 민요는 좀 그렇습니다. 적축문학이라서 자 이질적 전개입니다. 아버지는 술 먹고 양산도만 경기 민요만 막 부르고 노는구나. 무책임한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3년은요. 자 3년 또한 관찰이죠. 관찰. 자 이제 5연으로 들어갈게요. 정드님을 데리고 산나무를 따러 갈까? 우리 오빠를 따라서 봉천에 차를 타러 갈까? 이거는 중국으로 가는 차입니다. 중국. 자, 중국으로 가는 봉천. 봉천은 중국에 있는 지명입니다. 차를 탈까라고 해서 요거 내적 갈등이죠. 내적 갈등입니다.
떠날까? 아니면은 있을까? 고 갈등하고 있어. 뭐 때문에 이러겠어? 얘들아, 지금 입을 데리고 가는 것도 고기 먹고 이러는 게 아니고 산넘을 뜯으러 간다는 뜻이에요. 이것 또한 가난한 삶이죠. 가난한 우리 민족의 삶입니다. 가난한 삶. 자, 그리고 오연은 드디어, 야, 장래 진술 나와주고 있죠? 직접 진술입니다. 장래 언술 나왔습니다. 자기 이야기잖아. 자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할까? 이래 갈까? 저 어떻게 저렇게 할까? 봉천차를 탈까? 혼자 고민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케이. 자기 이야기입니다. 직접 진술입니다. 자, 어렵진 않죠? 구연입니다. 네, 아리랑 타는 것보다 훨씬 쉽죠? 구연. 바람 많은 세파에 세모 쳐야 되겠죠? 냉혹한 현실이지 뭐 힘든 삶이죠? 냉혹한 현실, 힘든 삶, 세파에 부대끼는 나의 몸, 세상살이에 힘든 나의 몸, 언제나 걱정 구름을 면해볼까? 자, 걱정이 첩첩첩첩첩 있나봐요. 걱정도 세모 치시고 힘든 삶입니다. 언제 나도 힘든 삶을 면해볼까? 걱정을 면해볼까? 네, 똑같습니다. 그래도 지가 이야기하고 있죠. 내 삶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장래 언술입니다. 직접 진술입니다. 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랑어랑 어허이야 얼엄만 어랑 디어라 연사연이구나. 사연이 연달아 나오는구나. 자, 이제 10년입니다. 상계굴의 큰애기는, 자, 큰애기는 애기가 아니에요. 처녀입니다. 원래 우리가 처녀를 애기라고 합니다. 자, 큰애기는 큰 처녀는, 자, 그리고 상계굴은 그냥 지명입니다. 지명. 지명의 아가씨는 이물 오기만, 다시 또 그 여자를 관찰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죠. 자, 상계굴의 큰애기는 이물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푸르푸르 봄배추는 봄비 오기만 기다리고 있구나. 계절감 들어가 있고, 계절감이 들어가 있고, 큰애기는 봄배추, 임은 봄비겠죠. 자, 그만큼 봄배추와 봄비를 이야기했다는 말은 임에 대한 간절함 때문이에요. 간절함 때문에 봄비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갑자기 또 누구 기다리는 연애 이야기로 들어가 있죠? 위에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 있고, 어쩌면 저 위에는 또 어떤 아저씨가 막 술 먹고 논다, 이런 게 되게 있다가. 그러니까 이질적이야. 그냥 부른 대로 하는 겁니다. 자, 이것 또한 장외 연술입니다. 관찰이죠. 그러고 있더라.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11년입니다. 독수리가 날뛰자 병아리는 사라졌어요. 무심한 기차가, 자, 독수리와 기차 연결시키세요. 자, 기차와 독수리 연결. 기차가 뚝 떠나자 우리 임 병아리 임과 연결. 임은 간 곳 없구나. 자, 임이 사라졌다 이 말이거든요. 허탈함이 들어가 있죠. 허탈함, 이별의 슬픔. 여기서 이 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랑의 남친일 거예요. 돈 벌러 갔거든요. 돈 벌러 간 우리 임은요, 기차 타고 간 임입니다. 자, 없구나. 어디 갔는지 모르겠구나. 자, 요것 또한 자기 이야기죠. 자기가 독수리가 병아리를 가져갔듯이 저놈의 기차가 내 님을 태워갔구나 해서 직접 진술입니다. 자기 이야기입니다. 부령청진에 가신 임을, 자, 부령, 함경도 지명입니다. 이것 또한. 자, 부령청진으로 가신 임은 돈을 벌면 올 거고 돈 벌러 갔나 봐. 당시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다른 지역으로 돈 벌러 많이 갔나 봐요. 공동묘지 가신 임, 죽었다는 뜻이겠죠. 대상이 죽음이죠. 죽은 임은 언제 올 것인가. 그래서 돈 벌러 간 임 그립다. 그리고 공동묘지 죽은 임도 그립다. 이런 이야기죠. 됐나요? 자, 이제 요게 장례죠. 직접 진술이죠. 장례 진술. 개화기 미녀였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어렵지 괜찮았죠? 네, 이렇게 신고사 대령을 끝을 냅니다. 안녕. 힘내시라요. 컷. 됐다.